청소는 해야겠는데 TV도 보고 싶고 이럴 땐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은 청소하기가 참 쉬워졌지만 TV도 보면서 청소도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조금 다른 청소기를 사러 가야겠어요. 아, 맞아요. 로봇 청소기가 있었죠? 제게 꼭 맞는 청소기를 드디어 찾았네요. 이젠 스스로 청소를 해주는 로봇 청소기가 있어서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사람을 대신해서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해주는 로봇. 알고 보니까 우리 곁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엔 얼마나 많은 로봇들이 존재할까요? 90여 년 전 구 체코슬로바키아의 희곡 속에 등장한 로봇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이 공존하는 21세기,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기계나 장치를 우리는 로봇이라 말합니다. 국내 로봇 시장이 최근 2년 새 1조 원 이상 고도 성장하면서 시장 규모가 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죠. 이렇듯 로봇은 인간과 함께 어우러지며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산업 현장은 물론 바다 깊숙한 심해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도 로봇들의 활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작고 앙증맞은 기계 역시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이랍니다. 그런데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늘 위험이 뒤따르는 화재 현장에서 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정찰용 로봇입니다. 정찰용 로봇은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있어 화재 현장에서 짙은 연기로 인해 앞을 볼 수가 없을 때 소방대원보다 먼저 투입되어 소방대원의 화재 진압 동선을 쉽게 수립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열이 많이 발생해서 사람의 접근이 어려울 때 직접 도와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화재 진압용 로봇인데요. 이렇게 사람이 리모컨으로 작동만 해주면 로봇이 호스를 잡고 이동하며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 두세 명의 몫을 해낼 수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진 테스트를 하는 단계지만요. 언젠가는 이 화재 진압용 로봇에게 멋진 훈장을 달아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죠?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로봇,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것 같죠? 특히 이 화재 진압용 로봇은 사람을 대신해서 위험한 일을 척척 해내는 걸 보니까 참 기특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하지만 보통 만화, 영화에서 보면 로봇은 대부분 인간을 닮아 있죠. 그래서 더 친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마치 이런 친구 같은 친근한 로봇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다양한 로봇. 하지만 과학자는 물론 대중들 역시 인간형 로봇에 대한 갈망은 끝이 없습니다. 과학관에 잘 휴머노이드 로봇이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일은 현실이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쪽에 있는 친구는 대중들과 친숙해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마련한 로봇쇼.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카이스트 오준호 교수팀이 개발한 휴보가 무대 위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멋진 춤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너무 기대되죠? 우리 휴보의 춤 큰 박수로 한번 부탁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친구 같은 로봇을 매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한두 달의 시간이 더 지나면 일반 시민들에게 완전히 공개된다고 하네요. 처음 봤는데요,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런 로봇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신기했고요. 앞으로도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게 기대되고 다시 또 보고 싶어요. 여기 국내 로봇 시장의 수준을 한층 높여준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가 탄생한 곳인데요. 세계 각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저마다의 탄생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보는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는 데 쓰도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표준 로봇입니다. 휴보는 지금은 아직 우리가 인간 생활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우리와 생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은 아닙니다. 주로 연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휴보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그리고 로봇을 이용한 음성인식, 비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들, 이런 것을 휴보라는 로봇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로봇과 달리 휴보는 개인이 만든 결과물인데요. 휴보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준호 소장. 직접 하고 있는 것 같으네. 이렇게 팔도 부드러운 것 같고. 이게 지금 그의 손끝에서 인간과 비슷한 인식 기능과 운동 기능을 구현하는 로봇. 인간을 닮은 국내 최초의 로봇 휴보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된 KHR1은 지난 2002년 국내 최초 두 발로 걷는 데 성공한 로봇입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KHR2는 손과 머리, 외부 케이스까지 제작해 인간형 로봇의 골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 드디어 국내 최초의 두 발로 걷는 인간형 로봇 휴보가 탄생했습니다. 이번엔 세계의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50세 때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알버트 휴보인데요.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람이 직접 탈 수 있는 탑승형 두발 보행 로봇은 어떤가요? 마지막은 한국 최초, 세계에선 세 번째로 개발된 달리는 로봇 휴보2. 전에 비해 무게중심을 더 잘 잡는다고 하네요. 일단 휴보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 혹은 제품들, 이런 영역들을 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휴보의 손이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것만 띄어서 다른 곳에 응용할 수 있을지, 혹은 휴보 팔을 좀 더 좀 잘 개발해서 또 휴보 팔만 또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휴보를 개발하면서 배웠던 많은 지식들, 정밀 제어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기술, 그다음에 기계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다른 영역에 응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란 단순히 로봇 기술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이를 활용한 로봇 시스템 연구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역시 단순히 인간형 로봇의 연구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휴보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응용해 다방면으로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봇팔인데 그 이제 휴보팔을 좀 더 길게 연장해가지고 이제 좀 더 넓은 이제 워크스페이스에서 그 다양한 용도로 이제 쓸 수 있게. 그리고 최근 또 다른 개발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휴보라고 하면 걷고 달리는 두발 보행 로봇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로봇은 그동안 휴보를 만들면서 습득한 기술을 응용한 고속 이동 로봇입니다. 정식 명칭은 휴보 Q. 저희 연구실에서 그동안 연구해왔던 기술 중에 중심 제어 기술, 그리고
관절에 말랑말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트 기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융합을 시켜서 지금과 같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물컵이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휴보큐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휴보큐를 기반으로 다양한 로봇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올라타서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커피 한 잔이면 스트레스가 싹 풀릴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마침 제 눈앞에 휴보 큐가 등장했습니다. 설마 여기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고마워요. 사람 대신 이렇게 커피 심부름을 해줄 로봇 친구. 가까운 미래에는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움직이는 모양새가 조금 독특하죠? 꼭 사람의 다리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람들 사이를 쌩쌩 못 가는 데가 없는 것 같네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것도 모자라서 빠르게 움직이기까지. 정말 보면 볼수록 신기한데요. 그렇다면 로봇이 사람과 비슷하게 움직이려면 어떤 원리를 이용해야 하는 걸까요? 인간의 생김새와 닮은 것을 넘어 움직임까지 비슷해진 휴보2. 40여 개의 관절이 휴보의 머리부터 발끝, 그리고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까지 섬세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이 친구는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 실험 중인 휴보2입니다. 지금 현재 케이스가 없어서 속에 있는 내부 구조를 다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저희 사람은 머리가 뇌 속에 있지만 저희 휴보2의 머리 역할을 하는 중앙 컴퓨터는 여기 가슴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가슴 쪽에서 보낸 통신 신호를 각 그 모터 옆에 있는 서브 시스템, 모터 드라이브가 그 신호를 받아서 각 관절에 있는 모터를 구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을 70% 이상 흉내낼 수 있다는 휴보. 결국 인간의 움직임과 원리 자체는 다르지만 실제 행동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외부의 소리와 사물을 인지할 수 있어 장애물을 피해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요. 특히 다섯 손가락을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섬세한 손동작이 가능한 것은 휴보만의 장점입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기술은 바로 중심 제어와 충격 흡수. 즉 사람처럼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로봇이란 뜻입니다. 기존의 휴머니드 로봇 연구에는 아무래도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부분적인 기술들, 걷거나 혹은 어떤 손으로 작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적인 기술들을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 들어서는 그런 기술들이 모두 통합돼서 이제 인간 생활 환경에서 실제 이제 유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신 제어 기술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동안 기계 덩어리가 사람처럼 스스로 중심을 잡고 쓰러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로봇 발전 단계에서 큰 관문이었는데요. 중심 제어와 충격 흡수 기술의 발견은 로봇 공학 기술로 볼 때 큰 진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상을 또 한 번 놀라게 한 춤추는 휴보 역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춤추는 로봇의 개발은 단순한 움직임에서 인간과 같은 안정된 움직임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이 춤추는 동작을 구현하는 거는 그냥 각 관절의 그 어떤 시간적인 그 궤적을 구현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적으로는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제가 뭐 밀거나 땡기거나 하는 이런 외부에서의 자극이 들어갔을 때 로봇이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밀거나 땡겼을 때
자기가 스스로 중심을 잡는 기능도 같이 구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설 공연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로봇 휴보와 키보가 사람과 대화하는 형식의 토크쇼로 대중과 로봇이 더욱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건데요. 너무 슬퍼요, 그쵸? 우리 키보는요, MC가 되고 싶은 로봇입니다. 더 크게. 노래해. 노래를 말한 거니? 맞아. 알았어. 자, 키보가 노래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을 거듭해 갈수록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어느새 우리나라를 로봇 강국으로 불리게 한 주역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 시절 다 겪었는데요. 이제 어린 시절 그런 보던 만화 영화 이런 것만 상상하고 지금 로봇을 봤는데 이제 저희 나라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물론 어른들에게까지 사랑받고 있는 로봇. 사람들은 왜 로봇에 열광하는 걸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 봐왔던 우상이자 우리가 상상만 해왔던 꿈 그 자체이기 때문이겠죠.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상상 속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또 한 걸음 착실하게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로봇 상상 그 이상의 세계. 앞으로의 활약은 더욱 눈부실 테니까요. 지금 이미 미국의 7대, 그다음에 싱가포르의 2대, 중국의 1대, 그다음에 국내 내부에서도 한 2군데에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사용됨으로써 휴보가 저희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더 많은 로봇을 연구하는 분들, 특히 인간형 로봇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본적인 플랫폼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게 제 희망이고 지금 이미 그렇게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봇은 이제 우리의 곁을 지키는 친구가 되겠죠?